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에서 머뭇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농촌 일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력, 학력, 자격증 소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주 5일 8시간만 근무하면 월 250만 원 이상 받아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지금 벌써 지역별로 모집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나이 제한 때문에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하셨던 분들 어떤 일자리들인지 어디에서 신청을 받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일자리는 산불 감시, 산불 진화를 포함한 다양한 산림 일자리입니다. 고령화와 산촌의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산림은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에게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 공간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23년부터 본격 추진하였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일자리 문제를 산림이라는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을 하고자 하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 일자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산림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시면 국정과제 1순위였던 일자리를 민간시장 주도 경제성장으로 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만 개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8만 개의 일자리 창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모집 인원의 평균 연령이 61살이었고 55살 이상이 80%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전국 곳곳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신청자가 적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이버에서 산림청을 검색하시고요. 산림청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메인 화면에 채용란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많은 공고들이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지원하실 공고글을 클릭하시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에 공고글을 확인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하고자 하시는 지자체별로 조건과 임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한 가지 예로 1월 8일까지 모집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위치한 수원 구규림관리소에서는 현재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는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근로기간은 1월에서 12월이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61만 7천원의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에 수당이 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산림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림 일자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어서 바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숲에서 일하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산림 일자리 안내서를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시간 날 때 천천히 읽어보시고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시 살펴봤는데요. 산림 전문 자격부터 산림 관련 직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망 직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부 제공 일자리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전문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기관까지 모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으셔요. 내가 필요 없다고 해도 주변 분들에게 정보를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